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7월 6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먼저 위성 영상입니다. 산동반도 부근에서 광주 섹터로 운전고도 2만에서 3만 피트의 상충운이 동지남에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서해 섹터 및 강릉 지역 섹터에는 운전고도 3,000피트 이하의 하충은 안개가 탐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저고도입니다. 강릉 지역 북서부 및 제주 서귀포 지역에는 하충은 운저고도 1,500피트 이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영상입니다. 강수 없습니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광주 남부 섹터에 가시거리 1km 이하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람입니다.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30노트 내외 불고 있으며 육상 대부분 지역에는 5에서 10노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10에서 20노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지상 시정 예상도에서는 아침 9시까지 광주 남부 섹터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인천 FIR 1만 피트 이하 착빙은 없으며 낮 12시까지 서해 섹터 3,000피트 이하 보통 난류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강수 없습니다. 다음은 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오전 9시까지 3,000피트 이하 서해 강릉지역 북부 섹터에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경북 북동산지, 경북 동해안은 바람이 순간풍속 38노트 이상, 산지는 49노트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고 급변풍도 나타나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9시까지 광주 남부 섹터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 있겠고 강릉지역 북서부 섹터에 1500피트 이하의 낮은 하충운 영향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7월 6일 저고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